전 방어하다 원안한다네. 이미 강한데 왜 강화를 하지? 을 잡네. 아까 카르베로스. 이게 당신의 포인트입니다.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파티 왜 저래? 하지만 디펙트가 너무 강하죠. 이펙트 차이. 방어 못하는 거 엄청 아프네. 자는 디펙트 불장 자는 디펙트
그리고 코디. 상점 두 번 털어야지. 아니. 쌍절구 스택 왜 이렇게 잘 맞음? 신기할 정도로 잘 맞네. 다음 상점 보자. 맛이 없네. 얘네들은 강화된 걸 안 주니까. 아예 맛없어. 안 먹어. 왜 이렇게 맛없어? 오, 웅댕이색 선벌 받았죠. 근데 왜 안 때림? 이럴라고 안 때리네. 자기 개발 결심했네. 막을 방법 없는 것 같은데. 버퍼 때문에 일단 살긴 살지만. 48딜. 아니네? 일이 되네? 호각 모음 그만 줘. 강화해서 내놔. 하나 쓸란다. 데이터 디스크인데 뭐. 거기 좀 골고루 들어가지 마라. 버퍼 1된다 그럼. 빠짐 속은 못 참지.
후회 좀 치워봐. 哟呵，这。 번기만 알차게 들어가도 되는데. 후회가 딱 딜한다. 요 아니 저 아 강화하고 싶어. 왜 때려요? 아니 인마들 디펙트만 보면 때리네. 미친 후회. 아 후회 좀 치워봐. 이펙트야 지난 일에 연연하지마. 다 끝난 일이야.
메아리 언제 줌? 네, 가져가겠네. 아, 악수. 쓰레기. 장몸 냉정함 타이밍 참. 10대를 별거 아니구만. 눈피 후회. 여기까지 가면 후회 줄 수 있네. 왜 그만해? 아, 이펙트 뒤끝 써내 진짜. 내려온 포션. 아, 저거 왜 선천이야. 후회 좀 그만해. 나수?
도광문 메아리 붙여서 겨우 카드로 만들었네. 아, 서순, 서순. 리빙 포인트. 상대가 100딜을 때리면 100방어를 올리면 된다. 아이씨. 아, 화딱지나. 멤버십 4달원 이펙트. 룬 피라미드가 좋긴 좋아.
긴기 눈 보라. 강화 좀 해줘. 그치. 50원에 두 장이나 강화해 준다고? 안 돼. 왜 나한테 왜 그래? 멤버십이라 100원 같은 50원인데 나가술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 왜 빡딜해? 왜 이렇게 화남? 어? 근거 온다. 안 온다. 비겁하게 기생충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망할 놈아. 안 했다. 근데 어차피 자야 됩니다. 어차피 자야 됨.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보강모험 안 쓰는 게 낫겠는데. 언제 잡은? 도박은 쓰자. 언제 잡음? 오늘 안엔 잡겠지. 앗. 아니랬죠. 이제야 파워 카드 쓸 수 있겠네. 그냥 썼어도 문제 없지 않았을까? 눈보라 어디감. 64 데미지. 달팽이? 달팽이 색 쏠았네. 이 디펙트란 존재가 두려웠겠지. 눈보라 딜 너무 귀여운데.
또 디펙트가 디펙트 하나? 나는 두렵다. 디펙트가 다시 해낼까 두렵다. 압박이 잡혔고 뭔데? 안 좋은데? 아, 버퍼구나. 저 정도 체력은 자가 소리로 잡을 수 있으니까. 잡았네. 별거 아니구만. 어제와는 다른 뒤 유성타격 버리기 아깝긴 한데 일단 메아리 빨리 뽑아야 되니까. 아니 미친 이게 게임이냐. 아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 양심도 없습니까? 14장 뽑아서 타격 2장에 수비 3장 뽑았네. 하수 전부인데 이게 진짜 게임이 너무 더럽고 역겹고 치사하고. 와 골칫거리까지. 아니 이거 다 뽑았어. 이 역시 쓰레기 게임이다. 오감 게임 진짜 개너무하네. 아니 너무너무하잖아. 너무너무하다고. 진짜 개쓰레기. 냉정함 3장 있는 거 다 어디 갔고, 강화된 몸체는 어디 갔고, 버퍼는 어디 갔고, 스택은 어디 갔고, 유전 알고리즘은 어디 갔고, 압박이 홀로그램은 어디 가냐.
엔듯? 아, 소비와 5알이다, 심장. 일은 뭘로 해야 되냐? 눈보라를 너무 약한데 지금? 그래도 눈보라 쓰면 못 잡겠습니까? 홀로그램도 있겠다. 진짜 조각 모음 알뜰살뜰하게 쓴다. 감탄스럽네. 슬슬 똥줄 타죠 이제. 이거 이제 편향 꼬라받고 길 다 때려박으면 잡겠다. 그냥 안 써도 잡겠는데? 약화를 못 걸어. 이김. 그렇게 억까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이겼네. 역시 밀집 많으면 그냥 어떻게든 되는구만. 이 게임 시작할 때 이미 강한데 왜 강화를 해야지 했는데 진짜네. 사실 재련 포션으로 강화 이놈강 이펙트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강화를 하지 않아도 강하다. 하수 억가당했을 때 울 뻔했는데 이기긴 이겼네. 룬피 개꿀. 아니었으면 파워 반토막 났지.